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여자들이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비밀 얘기죠? 이 사람도 괜찮아. 이 사람은 잘 착해요. 아이가 뭔가 잘 어울려요. 나랑. 근데 되게 성격이 둘 다 좋은데 걔 강준이 되게 아니요. 걔 강준이 되게 아니요. 근데 의외로 그 사람도 괜찮아요. 되게 많은데. 내가 어제 멤버들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. 그지? 세 명이 괜찮다고. 한 명은 누구예요? 한 명은. 나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아, 언니 진짜 아까 나랑 비슷해. 비슷해. 우리 같이 꾸는. 다상해. 그쵸. 카리스마 있고. 자, 보미가 그 중에서 네. 누구랑 좀 제일 잘 맞을지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가연이도? 가연이도? 소라 언니가 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해주네요. 가장 나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? 동욱 씨랑 찬혁 씨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들을 보는 박범 씨의 마음은 이 카드가 바로 이런 카드예요.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자기는 되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결정했다. 진짜. 예, 또 혹은 관계에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십시오. 뭐 어떤 거야? 없어요. 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. 생리학 나왔습니다. 나 심리학 나왔단 말이에요. 이제 같이 볼까요? 동욱 씨는 다현 씨랑 생각이나 일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. 그분이 저를? 그분이 저를? 언니. 아, 저. 장난입니다, 어디까지나. 네.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볼 수 있나? 세 네. 명만 딱? 네. 네. 봄이랑 가연이랑 도우 씨만. 세 명만. 아, 저.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세요. 저는 안 보면 안 돼요. 저는. 아니, 저 봄이 궁금해. 아니, 저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러면, 마원님 말을 따라서 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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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박범 씨가 보는 동욱 씨입니다. 네. 이쪽은 동욱 씨가 보는 박범 씨입니다. 이게 짝꿍 아닌가? 짝꿍. 타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. 아니 네. 읽어서 영어 읽었지. 네. 이게 원래 이제 타로상에서는 네. 부부 관계 카드가 저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네. 부부 관계 카드가 저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와. 원래 이런 관계들은 만났을 때부터 잘 맞는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만나면서 점점 친하게 할수록 잘 맞는 관계가 되는 케이스입니다. 지금 보면 여기도 여자 쪽에서도 남자 카드가 딱 맞춰 나오고요. 남자 쪽에서도 여자 카드가 딱딱 맞춰 나오니까 이 관계는 실제로는 관계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지 막상 진행하면 되게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. 오~ 와우. 전 당분간 동욱 오빠를 보지 않겠습니다. 빨리 스타트를 하세요, 언니. 아, 왜 이렇게? 최고인데 거의? 이거 네. 막 이성을 보러 왔을 때는 최고죠? 원래 남녀 관계에서 이 정도 나오면 그 상황적으로 거의 결혼 후 상대자 같은 짠
참석자. 박봄씨, 그러고 보니 두 분 잘 어울리네요. 옷 사러. 어, 누구 옷? 소라 언니가 코디해주고 있어요. 아. 네, 코디해주고 이것저것 사고 막 패션쇼하고 난리 났어요. 아, 점도 봤어요. 오, 동무 오빠하고 저하고 결혼할 사진이에요. 결혼할 사진이라고요? 누군, 누구랑, 봄이랑? 네. 아니, 근데 왜 사주가 왜 그렇게 나온 거야? 모르겠어요. 제가 특별하게 물어보긴 했어요, 사실. 아, 그래? 아, 나를? 네. 왜? 그냥요. 아, 그냥요. 야, 봄아, 오빠 사주도 물어봤어, 너가? 다 물어본 거야, 멤버들을? 아, 오빠 물어봤는데 저기 가연이랑. 오, 진짜로? 네. 어쩐지 얘는 처음 왔을 때부터 로우킥을 맞아야 되더라니. 어, 그래, 봄아, 그러면은. 네. 사주 볼 때 나를 왜 특별히 물어봤어? 봄아, 새 오빠인데. 네네. 뭐라고 하면서 사주를 물어본 거야? 딱 동욱이 오빠를 찍고 얘기한 거야? 너는 동욱이 오빠랑 이렇게 사주를 보고 싶다, 이렇게? 뭐, 그렇게 된 거겠죠? 우선 다 봤어요, 다 봤는데.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. 2명이 나왔어요. 찬열이 그 사람이랑. 아,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을 다 두고 거기서 사주를 본 결과가 박범 씨는 동욱이 형이랑 찬열 그 사람이 맞는다고? 네, 그렇게 나왔어요. 어, 근데?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아, 정말 싫어서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자. 아니 왜냐면 동욱이 형이 지금 여기 없어.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. 방금 있었잖아요 옆에. 아 지금 나갔다니까 드라마 촬영 때문에. 드라마 찍으려면 촬영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. 뭐 여기서 드라마 찍니? 이상한 일이네. 방금 있었는데. 아 그러니까. 오케이 알았어. 그러면 동욱이 오빠가 만약에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는 있는 거지? 웬일이니? 오빠 그렇게 말도 안 하겠죠. 아, 만약에라도 혹시나 동욱이 형이 좀 진지하게 다가가면 너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는 거네. 아, 왜 그런 걸 지금 말했어? 술 먹읍시다. 아, 왜 그런 걸? 술 먹읍시다. 알았어. 그럼 우리 이따 밤에 잔잔하게 한잔하면서도 얘기하자, 누나. 네, 알겠어요. 알았어. 쇼핑. 몇 시에 가요, 오빠? 새벽 4시에? 새벽 4시에? 알았어. 어제처럼 또 기다리고 있을게. 어머. 알겠어요, 오빠. 네. 아, 이게 뭔데? 이건 저분 거 아니지? 이런 거 이상한가? 아, 이런 거 거기 이상하나? 그래, 수필 잘하고. 네. 야, 봄이 나 형 좀 좋아하네. 어? 형 봤죠? 아니야. 아니, 봐봐. 너 사귀자고 하는 거 물어보면 어떨 거야 했을 때 보통 과연이 아, 뭐야 말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, 뭐예요?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? 이거는 물어봐달라는 뜻이거든. Love is not fun. Love.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라 봄이나 그냥 해야겠네 이거. Love is not fun. Love. 이동식이라고 나온 거야? 아니 이거 다 봤어. 사실 오빠도 보고 다 봤어. 나랑? 응. 다 각자 여자 다 누가 맞는가. 아,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. 왜? 이만큼 얘기 다 했었어. 아, 진짜 오빠랑 따로 얘기하면 어때, 차라리? 나랑? 응. 아, 근데 나 그거 좀 물어볼게. 투애니 친구들은 혹시 우리 있는 멤버들 중에 이렇게 누가 있어? 보고 싶은 사람? 그 오빠 어때? 뭐 이런 얘기. 아, 얘 하지, 당연히.
어, 그래,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. 아,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다니까 지금. 잠깐, 잠깐. 강준이만 비키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도 비켜. 아, 그래? 야, 그럼 형이 잘 한번 들어볼게. 나도 잘 듣고 전해줄게. 어, 잘 듣고 전해줄게. 진짜. 얘네 없으면 그런 좋은 일이 해줄 수 있나? 그냥 막 하지 마. 어, 그래? 진짜? 알았어, 알았어. 다음 달로. 그럼 우리가 봐주시죠. 역시. 궁금해, 궁금해. 아, 궁금해. 잠 못 잘 것 같은데? 진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나랑 너도 상상 많이 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아 동욱이 오빠랑 내가 만난 것 어떨까. 나 굳이 아, 나 처음에는 강준이. 근데 내가 얘기해줄까? 강준이랑 여기 뭐야 민호 오빠 둘의 이상형이 한 사람이래. 아, 아까 전에